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사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면접은 점점 줄고 있고 새롭게 생긴 게 뭐죠? 화상 면접이에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일 화상 면접을 보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렇게 많은 질문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크게 다를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많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나 정말 맞는지 생각해서 제가 다른 인사 담당자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무려 7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아니다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 중에는요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은 챙겼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모아봤습니다. 또한 중견기업 온라인 채용박람회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면접 어떻게 보느냐? 화상 면접으로 봅니다. 영상 면접 봅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화상 면접 자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주에 1회씩 진행하고 있고 코로나 초기에는 자주 진행을 하던 패턴에서 최근에는 대면 면접과 복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네. 아직도 이제 화상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화상 면접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반 면접과 화상 면접을 보게 되면 사실 면접관님 입장에서는 좀 어떤 차이를 좀 느끼고 계신가요? 그리고 취준생은 어떻게 준비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면으로 면접을 보던 것들이 면접관님들에게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면접관님들도 많이 어색하고 또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잘 끼거나 거슬리거나 또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 일단 모두가 공감할 것 같고요. 네, 혹시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평소 때 잘 안 보던 게 화상인데니까 보이는 현상. 예를 들면 대화를 나눌 때 아이컨택이 안 되다 보니까 행동과 제스처에 더 많이 집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상으로 하다 보면 화질의 정도에 따라서 혹은 통신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얼굴의 변화는 많이 눈에 안 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컨택이나 표정의 변화에서는 많이 감춰집니다. 그래서 대면 면접에서는 이 친구가 긴장을 하고 있다거나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초점이 흐려진다거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볼 수 있던 면들을 못 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면접을 볼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컨텐츠 내용 그리고 조금 큰 동작들, 손 동작이나 어깨 움직임, 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소소하게 더욱더 눈에 띄게 되고요. 그리고 컨텐츠 전달을 할 때도 저희가 대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응 속도가 좀 느릴 수도 있고 혹은 이 오디오가 겹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오디오가 겹치거나 어떤 대답의 반응 속도가 느렸을 때 조금 더 차분하고 여유 있게 대화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좀 장점이 돋보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면접관님들도 저보다는 연령대가 좀 많으시고 이런 화상 면접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현업의 분들이셨기 때문에 네네. 어떤 대화의 흐름과 혹은 상대방이 나를 오히려 더 편하게 해줬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면 면접과는 확연히 다른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 태도 면에서는 차분하지만 콘텐츠를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일반 면접이랑 동일하게 준비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은 더 잘하기 위해서 한번 뽑았습니다. 화상 면접 준비 방법 세 가지. 언어적, 비언어적, 그리고 기타 요소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언어적인 요소입니다. 통화에서 들었던 것처럼 아주 재밌게도요. 화상 면접이 됨으로써 더욱더 컨텐츠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7분의 인사 담당자들과 제가 카톡을 하고 통화를 해서 대부분 그 얘기를 했어요. 잘 안 들리니까 거기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통화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때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통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즉 컨텐츠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정너예요. 뭐냐? 스크립트를 잘 쓰면 됩니다. 근데 그 스크립트를요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읽을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대화 관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스크립트를 매우 잘 쓰되 그것을 외우지 않은 것처럼 하는 방법. 이건 예전에도 한번 팁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간중간만에 요자를 일부러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고요,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요자를 넣어주잖아요. 그럼 나는 외운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는
외운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조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한다고 내가 스크립트를 만들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산으로 가요. 정말 산으로 가고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강화도에 가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화상 면접이 되는 순간부터 꼬리 질문이 더 양이 늘어난대요. 네, 이건 당연하죠. 왜? 내용 이해를 하고 싶어서. 꼬리 질문에 답변 달고 꼬리 질문에 답변 달고 이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내 스크립트에 꼬리 질문 어떤 거 들어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꼬리 질문 뽑는 방법은요, 첫 번째 상황 액션 결과로 나눠보세요. 그리고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들 거예요. 그래서 그 과업은 무엇이고 역할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이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꼬리 질문 달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액션에서는 어떤 걸 확인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왜 했는지, 그리고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 중심으로 물어보게 되고요. 결과에서 피드백은 해봤는지, 뭘 배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이런 걸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면접에서는요, 내 스크립트를 잘 만든다, 그리고 꼬리 질문까지 확인한다, 이것들이 일반 면접에도 동일하지만 화상 면접에서는 더 강화되었다,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비언어적인 요소예요. 비언어적인 요소 뭐가 있죠? 눈빛, 자신감 있는 표정, 뭐 손짓, 발짓 이런 거 다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냐면요, 화상 면접이기 때문에 그런지요, 여러분들이 평소 보여주는 표정, 긴장한 모습들이 잘 안 보인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의 다른 제스처들이 잘 보인대요. 예전에는 거의 눈에 안 들어왔대요. 뭐 긴장하고 있는 친구 있으면 얼굴 표정만 보고 긴장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확인이 안 된대요. 그래서 손짓 발질에 오히려 더 시선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상 면접을 할 때 삼각대에 세워놓고 상반신이 보이게끔 해주세요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손 동작이 너무 이렇게 현란하게 하기보다는 좀 정돈된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뭐 인위적인 자세는 말고요. 예전에는 막 자신감 있고 패기 있고 열정이 있던 친구들이 이 공간에 그런 기운을 가득 채우면서 그 친구의 자신감이 보여줬다면, 사실 지금은 요만한 핸드폰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잘 안 보인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오디오가 겹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차분하고 침착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타 요소인데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방 좀 치워라.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방 좀 치우면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면 면접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헤어스타일이나 다른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받지 못하겠죠. 그쵸? 여러분들 열심히 중요한 것들을 그런 걸로 까먹으면 안 좋잖아요. 댓글에 남아 있을 거예요. 제 뒤에 제가 침대 밖에 배경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딴 데 가서 찍어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볼 거 압니다. 근데 그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중견기업 온라인 채용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 부탁드리고요. 화상 면접, 그 다음에 온라인 영상 면접 등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준비 열심히 해서 이번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뭐다? 방청소 잘하다. 이만 불러갈게요. 안녕.